차량 여러 대가 부딪혀 도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를 받지만 때는 이미 늦은 상황.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6일 오전 6시 45분쯤 합천군 대학면 33번 국도 내리막길에서 승용차와 트럭 등 40여 대가 추돌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미끄러져 사고가 나면서 뒤따르던 승용차 등 34대가 연쇄 추돌했고 이후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승용차 7대가 잇따라 추돌한 겁니다.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이죠. 그냥 비가 오니까 그냥 뭐 비가 오니까 빗물이 있겠다 이렇게 예측은 다 하고 오는데 그래도 이미 사고가 몇 건데 나 있는 걸 갖다 보고 왔으니까 저속으로 다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리막이 되놓으니까 내리막이니까 그냥 뭐 계속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내려서 보니까는 완전히 빙판이었어요. 일부 차량은 다른 차량과 부딪히진 않았지만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단독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7살 A씨 등 10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추정되는 사고 원인은 도로 위가 얇게 얼어붙는 블랙아이스. 이날 합천에는 오전 6시 25분부터 사고 시간까지 20분간 1.5mm의 비가 내렸고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를 보였습니다. 네, 저 차에서 내리고 보니까 바닥이 조금 미끄럽고 일부 구간이 그 차량 운전 시에 결빙되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부 다 차량에서 내려가지고 도로 밖으로 대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은 물론 차량 운행 기록계와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구진입니다.